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함해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헌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직원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앞선 의원님들께서 규탄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고인들께 질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자를 이제부터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라 호칭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그의 처 김건희 모교에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들께 이제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먼저 충암고에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죠.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안전을 고려해서 그 한시적으로 그 등교 복장을 자유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통신문에도 보니까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등하교 중 학생들이 현 시국의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로 자유로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애꿎은 학생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그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5년 9일부터 내년 2월 6일 종업식 때까지 교복 대신에 사복 착용을 허용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충암고는 또 아울러서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나 경찰들에게 알려라. 휴대전화에 그 상황으로 기록해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님도 SNS에다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도 충암고 동문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이 진행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교직원은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교육기본법 6조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지금 심정입니다. 제 마음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충암고등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조심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저기 학부모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충암 상황을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충암 구성원들, 충암고 교직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생들조차도 우리의 졸업생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난 시민들처럼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